제가 오늘 강연할 제목은 문학과 예술 속의 파우스트라는 건데요. 파우스트 하면 대강 사람들이 괴테의 파우스트만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이 괴테의 파우스트만이 아니라 파우스트는 그 서유럽에서 16세기에 있던 그 파우스트 전설을 기반으로 한 겁니다. 그래서 이 파우스트라는 소재가 그 다음에도 뭐 문학, 음악, 미술 여러 분야에 다 수용이 됐고요. 특히 이제 현대화 가지고는 대중예술에까지도 이 파우스트라는 소재가 다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강연에서는 그 여러 장르들 속에 들어가 있는 파우스트라는 소재가 하나의 문학 콘텐츠로서 이제 그 원형으로 보는 의미로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.